그분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. 그런데 이 여자,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. 여자가 그대를 사랑한다. 그 여자는 지라임, 너 정신 못 차려? 왜 자꾸 틀려? 죄송합니다. 야,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서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. 어? 표정이 왜 그래?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야. 참. 와, 넌 진짜? 야.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텐 이 사람이 비욘세고 21입니다.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.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. 아모, 좋아요.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. 지라임, 너가 테스트 한번 해봐. 제가요? 자, 시작!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.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.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.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나를 알겠죠. 그대가 내가 될 순 없겠죠.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. 이토록 사랑을 하면 내 맘 알겠죠. 지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문자 왔쇽.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사장님, 택배 왔는데. 택배? 예. 아싸. 피곤한데 잘 됐네. 몰라? 아니, 이 더스탄을 기다리게 하면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어쩌라고! 아니, 근데 라임인 왜 안 와? 어떻게 된 거야? 나 같은 사회 지도층이 왜 이런 거냐고? 그리고 옷이 이게 뭐야?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. 문자 왔쇼. 내 얼굴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. 티안나게 잘해요. 아이씨. 야! 지금 몇 시야? 김주차, 언제나 모든 일이 완벽하던 네가 이런 날 늦고 웬일이냐? 그리고 왜 또 둘이 같이 들어와?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?
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너 미쳤어? 지라이프실 어젯밤에 이놈이 나쁜 짓 했죠? 그죠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좀 조심하지. 내가 나쁜 짓을 하긴 뭘. 이런 싸가지 없는. 어머 지라이프실 본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떡해. Sorry. 어쨌든 지탑이 너 나랑 얘기 좀 해. 따라와. 야, 씨. 아. 따라와, 이 자식아. 아, 자꾸 이러시면,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. 뭐 어쩔 건데? 야, 이 자식아. 엄마, 나 몰라, 내 입술 몰라. 다시 좋아합니다. 승희 씨 연기를 잘하시는데요.